시작할게.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 div.page 페이지 5 거기 5 h1 페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페이지 4 이거 생략 가능하고 7 다음에 페이지 4 밑에 있는 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h1은 포지션 플러스 답형 이렇게 하고 아디 ul li 이렇게 포지션 relative 준 다음에 여기다가 애프터 넣고 콘텐츠 넣고 디스플레이 블록 넣고 이러면은 보다 10픽셀 솔리드 이게 1대5 비율이 유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너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게 하려고 했어. 윈도우 스크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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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만약에 이게 이걸 넘으면 HTML에 add class active 그게 아니면 remove class active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물론 이건 해야겠지. HTML에 active가 들어가면은 그 밑에 있는 body는 background color가 green이다. 와. HTML에다가 액티브 들어가면 BACKGROUND 컬러 뭐야? 어? HTML 액티브 들어가면 바뀌어야 되는데? HTML add class active 그치. 이거 갖고 왔다. 게다가 여기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발동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강제로 스크롤 됐다가 한번 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걸려있는 이벤트 걸리잖아. 그럼 여기서 컴퓨터 페이지를 껐다 켜도 해볼게. 아까 그거 안 하면은 여기서 F4키 눌러도 안 됐다가 스크롤 딱 하면 바뀌는데 이제 물을 쓸 틈이 없는 거야. 이 문제 알겠지? 스크롤 이벤트 강제로 한 번을 발동시키는 거야. 한 번도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다? 지금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1페이지 끝에 가면 나오지만 이게 정원 합 줄으면 어떻게 돼? 그때 나온단 말이야. 달라지지. 그래서 문제야. 그치? 그래서 이런 네가 고정불변한 지점을 잡으면 안 돼.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페이지가 페이지 3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나오게 해보자. 그러면은 너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이거는 모든 페이지가 다 로드된 다음에 페이지에 오프셋이 뭐라고? 위치. 어, 탑. 그러니까 얘가 천장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러면은 페이지 3 오프셋 탑이 있단 말이야. 뭐 이게 비어 있어 지금은. 비어 있다가 작업하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 다 여기로 옮길 수 있는 게 좋아,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로딩이 된 다음에 하면 좋으니까. 이제, 요거.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러면은, 나 정확하게, 이렇게 되겠지. 깔끔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기껏 계산해놨어. 이때 계산해놓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게 달라지면 어떻게 해? 얘 값은 뭐야? 이때 계산한 거잖아. 네. 이때는 이게 맞겠냐고. 안 맞겠지. 네. 이것도 간단해. 어떻게 한다? 윈도우가 리사이즈 될 때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계산해야 되지. 네. 이게 끝이야. 이 함수는 언제 실행된다? 윈도우가 리사이즈 될 때 얘만 다시 계산해주면 돼. 근데 이것도 뭐다? 얘 값을 출력하면 있다 없다? 해볼게. 없지. 왜 그래? 이건 리사이즈가 한번 돼야 얘가 실행이 되려면 한번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용자가 페이지 열고서 이걸 누가 이렇게 한번 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한 번은 강제로 발동시켜야 되지. 그래서 얘도 이걸 한번 해줘야 돼.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됐고 이렇게 그다음 봐봐. 분명히 지금은 안 돼 있지? 잠깐만. 3 돼 있었는데, 봐봐. 지금 4야.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점점 한번 한 다음에. 보이니? 사이즈에 따라서. 어. 이제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다 되는 거야. 요걸 써야 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잠깐만.